안녕하십니까, 하트부. 새벽에 연구를 하다가 또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중에서 십자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국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리스네요. 그리스 보이죠? 수도 아테네. 131 평방미터 있죠? 자,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네요. 노르웨이. 수도는 오슬로. 뉴질랜드죠? 수도 웰링턴 맞죠? 그 다음에 덴마크네요.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한번 쭉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요건 뭐 십자가라고는 할순 없죠. 적십자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태극 문양인데, 원래는 요게 이제 천지인 삼태극이었는데, 여기 지금 변해가지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태극 문양이 되었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국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스위스, 중립, 영세 중립국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이 있네요. 스웨덴.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있는가. 슬로바키아는 이건 십자가라고 볼수 없고, 아이슬란드 있죠. 아이슬란드. 영국도 어떻게 보면은 또 십자가가 빛을 발휘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국기가 되겠습니다. 자메이카 이것도 뭐 십자가로는 볼수 있겠네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상을 보면은 이게 X가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할때 X, 우리 엑스마스라 그러죠. 이걸 십자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자메이카에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X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때 크리스토스를 줄여서 X라고 나오죠. 뭐 X 세대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헬라의 크리스토스에 할때 크가 X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이건 다윗의 별, 성경에서 유추된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 이런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국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곱 개의 별, 일곱 개의 별. 뭐 이스라엘도 지금 네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있고 또 유대교도 있고 지금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우리나라가 45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와 참으로 사뭇 비슷한 면이 많다. 안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강원도만은 나라인데 이 유대인들이 좀 세계적으로 나가서 경제를 이끌고 있고 유대인들이 영화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우수한 그 머리와 석학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노벨상의 몇 프로가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지아 있네요. 조지아. 그 다음에 살펴볼 때에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퉁가라고 있죠. 퉁가. 그 다음에 투발로 있죠. 투발로. 그 다음에 핀란드. 한 10개 정도 나오죠. 십자가가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을 쭉 국기를 봤습니다. 국기의 문양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죠? 이렇게 다양해요. 이런 것도 하면 재밌겠네요. 삼색선. 전부 삼색선이네요. 그 다음에 삼색선, 가나, 기니, 삼색, 가봉, 뭐 그죠? 감비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삼색선, 니제르, 이건 삼색은 아니지만은 투색, 원 화이트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삼색선. 독일이 아주 또 유명하네요. 색깔이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 검은색이 조금 뭔가, 다 삼색에도 뜻이 있겠죠? 러시아, 이것도 이색선, 레바논, 레스토,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루안다, 삼색선이 제일 많네요. 리비아, 리투아니아, 이색선, 말라위, 모리셔스, 멕시코, 말리, 모잠비크, 몰도바, 몽골. 이야, 참, 삼색선이 이렇게 많다. 이것도 뭐 삼색으로 넣을 수 있네요. 비누아루, 비누아투. 여기 바베이도스 있죠? 바하마. 이것도 뭐 파랑색에다가 노란색이 아주 또 재미있게 있네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다 벨기에. 이색선 이것도 삼색선이라 볼 수 있네요. 그죠? 볼리비아, 요거는 뭐 북한은 안 넣어줍니다. 불가리아, 전부 이색선도 있고 삼색선. 세네갈, 세르비아. 요거는 아주 또 새로운 그 파장의 그런 형태네요. 여기도 있네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큰일 났네, 이거.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덴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름도 어려워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도 많네요. 정확한 삼색선은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레이트, 사색이네, 이렇게. 이건 정확한
아르메니아. 삼색 색깔로 구별할 수밖에 없네요. 그 정확한 삼색선. 아제르바이젠, 아일랜드, 이런 정확하네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뭐 삼색선이 제일 많네요.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 또 뭐, 예멘, 오만, 요르단, 요거는 뭐, 삼색이라고 할수 있네요. 색은 삼색이라고 할수 있네요.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내시아, 얘는 이색이고,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뭐, 이거는 뭐, 오색이라고 할수 있네요. 여기 있네. 또 하나 있어요. 어딥니까, 이거? 차드. 카메룬, 케냐, 요거 있네 또, 요거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코트 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삼색이죠?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요것도 삼색이라 할수 있네요. 탄자니아,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요거 삼색, 요거는 뭐 화살표 문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삼각형. 그 다음에 프랑스. 유명하네요. 프랑스. 아주 밝은 기운인데, 그죠? 이런 기운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죠. 헝가리. 이렇게 날수 있는데, 프랑스가 아주 좀 의미가 있고, 색깔 조합은 아까 독일도 뭐, 무난합니다. 그러나 검은 게 두방씨에 있다. 벨기에 이런 것도 조합이 이루어지네요. 벨기에 있죠? 삼색. 거의 삼색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가봉, 그죠? 가나,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감비아, 그죠? 삼색이 주류가 됩니다. 여기 있네, 독일. 독일 색깔도 좀 어두운 게 그냥 누르고 있네요. 이게 기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검은 것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뭐 무슨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억누르는 그런 좀 형태가 되어버렸네요. 디자인상으로. 자, 오늘은 국기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줄 삼색선이 있는 그러한 국기를 한번 찾아서 하토브가 인문학적인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다 틀리네요.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있는 그런 국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참조가 되셨습니까? 국기를 보면 많은 디자인들을 함축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연구하시는 분들도 좋은 그런 연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